가상 패드를 움직여 이동하세요. 뭐지? 마음을? 너 내가 보여? 잠깐! 아니야!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보이거든. 이 몸은 마음을 따위... 지금 상황이 급한 것 같네. 하지만 인간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봐 내가 좀 도와줄게. 네 재능을 실컷 발... 응? 난 잠시 자리를 비켜줄게. 때가 되면 나타날 테니 보고 싶어도 참아. 이쪽이 아닌가? 서둘러야 해요. 벌써 안개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럴 리 없어. 어서 가자. 서두르자. 무사히 도착했군. 암괴가 벌써 깨어났군요. 사부님은 괜찮... 예상했던 바이니 걱정 말게. 이은에게 암구라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니 이은부터 찾아보게. 이은 녀석 혼자 위험할 텐데 서둘러야겠어. 나 여기서 죽는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마터면 잡아먹을 뻔했잖아요. 내가 처리할 테니 뒤로 빠져있어. 이은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역시 무공의 재능이 뛰어나네요. 저기를 보세요! 암구라예요! 그래, 내가 다녀올 테니 넌 주위를 경계하고 있어. 걱정 마세요. 제가 든든히 지켜드릴... 너희 따위에게 시간을 뺏길 순 없다. 이은아, 암구라 수액을 먼저 사부님께 갖다 드려. 네, 조심하세요.
좋아하는 암구라 수액이다! 먹고 장난 잘하이 돌덩어리야! 암구라 수액 덕분에 암괴가 잠잠해졌으니 술법을 펼쳐 문을 열겠네. 술법을 펼치는 동안은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네. 자네만 믿겠네. 걱정 마십시오, 사부님. 이런, 생각보다 마귀가 강해 술법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네. 한 시즌 내로 꼭 천파를 구해 돌아와야 하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대사형. 걱정 말거라. 무사히 돌아올 테니. 역시 비천성은 방비가 철저하고 경공으로 함정들을 피해서 나를 잘 따라오게. 사부님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 정보에 의하면 천파는 특수 감옥에 감금되어 있네. 네, 맡겨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상대로라면 한 시즌 내로. 반사 경공은 시간이 짧으니 집중해야 해. 조작키를 사용해서 옆으로 이동해봐. 벽에 찰싹 붙어서 움직일 수 있어. 너희 어디서 떨어진 죽고 싶나? 멍청한 놈, 제 발로 감옥에 들어오다니. 하필 감옥 안에 떨어지다니. 잡아라! 비천성 감옥에 우면기들이 왜 이리 많지? 시간이 지체되었으니 어서 가자! 천파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구하러 와주셨군요. 나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 감히 비천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다니. 나서 나갈 생각을 마라. 곧 대사형이 오실 테니 그때까지 버텨야 해. 가사로운 놈.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천파를 데리고 떠나게. 놈들을 잡아라!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깐,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 상백, 다친 것은 아니죠? 옷에 피가... 괜찮소, 참파.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 그래,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힘든 운명을 타고났어. 지금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걸세. 지금 배우는 초식은 다수의 적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자, 뒤를 돌아보게. 필살기는 자네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무공들을 뛰어넘는 위력을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게. 필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기본 공격을 통해 기력을 모아야 하네. 기력이 모두 모였군.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집니다.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게. 잘했네. 그간 자네도 알다시피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 사형! 근처에 오마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부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기를 바라네만 만일의 경... 사부님, 오마무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녀오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바로 저기예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녀석들이 많긴 해도 이 근처까지 오진 않았었는데.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도 있으니 모두 해치울 수 있죠? 제가 응원할... 저 오마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놈이구나.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문제 없습니다! 자!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 분명 다 쓸 곳이 있다고요. 이놈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지인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어째...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이런, 많이 다치셨어?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네. 천파 공주님께서 말려둔 지혈초를 갖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천파 공주님 등의 날개가? 괴소문의 여인이 천파 공주님이란 말인가? 당신 어찌 따라온 것이오? 분명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 소엽.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아닌가?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사부님. 그보다 천파 공주님께 큰일이...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네, 사부님. 목숨 걸고 천파 공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게. 갈 길이 뭔데? 부족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어. 직접 무기를 만들어보자. 이곳에서 제작할 아이템을 선택. 새로 만들 무기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틈틈이 재료를 모아 너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봐. 예은아, 사부님께서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셨어. 네, 정말요? 어서! 괴한들의 습격이다! 천파를 보호해야 해! 아! 이놈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예나, 사부님과 대사용, 천파공주님은 어디 계셔? 몰라요. 사부님은 저쪽, 저쪽입니다. 저놈을 제압한 패드를 찾아라! 사부님! 사부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혼자서 힘을 독식하려 하는 주제에 가식될 필요 없다. 살수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다치기 싫으면 물러서라. 대사형, 사부님! 자네는 어서 천파에게 가보게. 어서! 네, 사부님! 사르마티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순 없어. 천파 공주님을 찾아야 해. 공주님!
사부님. 알고 있네. 상백이 홀로 상대하기는 힘들게야. 아, 도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됐다니. 이보게, 괜찮나? 주위를 경계. 어서 이쪽으로 오시오. 심상치가 않네. 고대의 악신, 흥룡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 틀림없네. 내 잠시 생명의 기운을 살피고 올 테니 이은과 함께 주변... 저들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피해! 이쪽이에요! 사르마티 사부님이 와 계세요! 우와, 정말 절경이네요! 잘 듣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앞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자네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물론이죠! 이곳에서 자객들과 상백의 흔적이 사라졌네. 대사양이 천파공주님을 구하셨을까요? 자객들은 문제없다만 상백이 홀로 생명을 상대하긴 무리일게야. 잠깐만요! 난 약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지금 그런 걸 신경...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아이고, 저기에 흰뿔 오마가 있었는데 봤어요? 그렇구나. 어서 가자. 그냥요? 처음 보는 오마에게 도전! 어때요? 에휴, 알았다. 닥치는 대로 잡고 보자.
녀석이 힘뿔 오마구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자. 우와! 전파 공주님을 납치한 복면 자객이에요. 어서 도와주자. 죽은 것 같아요. 오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전파는 어디 있는가? 생...영... 대사형의 무공 실력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걱정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이곳만 지나면 바로 은행골이에요. 미안해, 전파. 나도 어쩔 수 없었어.